안녕하세요. 소피아진입니다. 소피아진 공방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기다리던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내기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토샵을 못해도 됩니다. 따라오세요. 미리 캔버스로 만들 거예요. 지난번 첫 영상에서 유튜브 시작하기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썸네일은 영상의 첫인상과 같아서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사람들이 클릭해서 영상을 볼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썸네일은 훌륭한 영상 성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한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미리 캠퍼스 검색해 주시고 미리 캠퍼스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뒤 들어오면 됩니다. 미리 캠퍼스는 다양한 문서들의 템플릿을 제공하는데요. 저는 주로 유튜브 썸네일, 채널 아트, 채널 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영상에 활용할 이미지 등을 만들 때 이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무엇보다 유튜브 썸네일은 호기심을 유도하는 유튜브 시청으로 연결시키며 클릭과 시청을 유도하는 전략적인 디자인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썸네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하나는 미리 템플릿을 활용하여 썸네일을 만들 거예요. 새 디자인 만들기 클릭 후 미리 캔버스 템플릿 검색창에 유튜브 썸네일이란 템플릿을 클릭해 줄 겁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썸네일 템플릿 하나를 클릭해 줍니다. 저는 이전에 만든 썸네일을 꺼낸 후 여기에 텍스트와 사진 또는 그림을 추가해서 완성을 시키는 편인데요.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유튜브 썸네일 템플릿을 찾아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캔버스 창에 들어가요. 여기서 글자와 배경색 배경 이미지를 바꿔주시고 요소에서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이 템플릿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몇 번 클릭하시면 그림판처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템플릿을 이용하는 썸네일을 나는 어렵거나 귀찮아서 못 만들겠다는 분들은 두 번째로 가독성 좋게 호기심을 자아내는 오로지 텍스트만으로 글자색을 바꿔서 눈에 들어오는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게요. 그리고 이때 미리 캠퍼스가 갖고 있는 다양한 템플릿에서 활용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서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에서 이걸 살짝씩 수정하고 다듬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미리 캠퍼스 새 디자인 만들기 클릭하면 캠퍼스 창이 나와요. 텍스트를 클릭하면 제목 부분을 골라서 놓고 원하는 썸네일 문구를 적습니다. 글자체도 변경하고 글자색도 한눈에 들어오는 색상으로 조합하여 적어주세요. 배경색을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해줍니다. 저는 검은색으로 변경하고 글자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Ctrl-C, Ctrl-V 복사 붙여넣기를 만들어준 검은색 빈 페이지에 해줍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검은색 배경에 글자를 넣어주세요. 보통 영상의 제목을 적어주는데 저는 왕초보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미리 캠퍼스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보시면 복사해서 붙여놓은 폰트를 굴고 크게 하고 글자, 색상 조합으로 문구가 더 강조되는 썸네일이 됩니다. 이때 꿀팁을 말하자면 썸네일 텍스트를 좌측에 몰아서 배치하면 글자가 가려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썸네일의 전체 글자가 깔끔하게 다 보입니다. 유튜브 왕초보인 저는 처음에는 썸네일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영상을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에 썸네일을 대강 빨리 만들었는데요. 추후에 알게 되었어요. 썸네일의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요. 왕초보가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 뭐 영상이 더 중요하지? 썸네일이 더 중요할까?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 시청 조회수는 유튜브 썸네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왕초보가 유튜브 공부를 하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고 올린다는 거에 큰 만족을 느껴서인지 지난 썸네일은 글자가 가려지고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색상을 쓰지 않았나 하고 지나고 보니 아쉽습니다. 이렇게 미리 캠퍼스로 썸네일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귀찮으시다면 검은색 배경에는 눈에 확 들어오는 색상을 선택해서 조합해서 글자를 적어주세요. 기본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글자 색깔로 주로 노란색, 밝은 초록색, 밝은 파란색 계통을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요소를 추가하거나 내 사진은 웃기따기 배경 제거 후 리무브 비지 무료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내 업로드한 이미지를 배치해주세요. 사진 배경 제거는 구글에서 리무브 비지 사이트에서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참고로 미리 캠퍼스 내의 배경 제거는 유료입니다. 다시 미리 캠퍼스로 돌아와서 이렇게 배경을 제거해준 사진을 넣어주고 썸네일을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고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가 선택되어 같이 묶어서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원하는 페이지만 딱 선택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유튜브 썸네일에 적용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썸네일에 넣고 싶은 사진은 딱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만 넣기를 원하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 이외의 다른 것까지 함께 넣지 않습니다. 저는 영상에 나오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서 썸네일을 만들어요. 끝으로 주의할 점은 썸네일을 작성할 때 유튜브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썸네일이 영상 내용과 다르거나 주제에 벗어나 과도한 어그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시고 내가 만든 썸네일을 함께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제 왕초보 유튜버가 미리캠퍼스를 통해 손쉽게 만드는 법,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를 마감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